안녕하세요. 저희 핀시모터에서 새로운 개념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존 무동력 터보 와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어플로 센서에서 인식한 공기를 지나 흡입구 안쪽에 고정 장착한 저희 탄을 지나게 되면 유속증강으로 인해 완전 연습 및 파워 항속 운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탄 D타입과 탄 R타입을 출시합니다. 저희 피니시모터의 새로운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느껴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피니시모터 탄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 후 독립 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 나오는데. 차량 이게 그랜드 스타렉스죠? 네. 그랜드 스타렉스 09년식 키로수는 13만 정도 뛴 차량입니다. 자, 장착 전에 매연을 체크를 해봤더니 매연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그리고 소용량 블루바이 가스관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는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하나. 세팅값은 한 70에서 75% 세팅값 됩니다. 그냥 쭉 지키나시면 돼요. 아, 65% 정도 되네요.
저희 그 고객분, 니로 차량 운전하시는 고객분, 고객분한테 소개를 받고 오늘 방문을 하셨고요. 네, 여기 70km 있습니다. 저는 옆에 탔을 때 지금 많이 부드러운데 어떠세요?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부드럽죠? 차가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막 쓰고 잘 나갈 거예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장님. 고개만 네. 끄덕끄덕 하시면 여기 음성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걸 다 장착하고 나오시면은 네. 차 이제 느껴보시려고 웃으시면서 막 운전해. 야, 이 차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느껴지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져요. 진동소음도. 그리고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한 달 정도 타시면서 계속 차가 조금씩 더 계속 좋아져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기술 대표가 뭐라 보니까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80km 이상 100km까지 갔다가 더 밟으려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RPM만 올라가고 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싹 좋아졌다고 하니까 차 없을 때 그냥 편안하게 밟아 보시면 됩니다. 저기 올라가서 언덕도 한번 치고 올게요. 부드러졌죠? 그리고 장거리 주행 한번 하고 오면 참 더 좋아져요. 네. 어찌됐든 소개받고 저희 유튜브 영상도 좀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많이 보셨어요? 예. 그럼 제가 뭐 다른 좋아지는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서 틀려진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엔진 오일 갈고 딱 첫 나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들죠. 네. 예. 오일 갈고 딱 나오면 핸들이 부드러워지네. 예.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 여러 가지로 싹 바뀌어요. 엑셀 뛰시고요.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을 뛰고 항속주행 거리가 많아지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80이든 100km 밟다가 저 멀리 신호가 빨간 불이라든가 아니면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을 뛰고 그냥 가세요. 원래 엑셀 뛰면은 뒤에서 확 당기면서 속도가 빨리 줄었었는데 우리 걸 달고 나면 계속 밀고 갑니다.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고 저 언덕 그냥 계속 이렇게 직진 갈게요. 힘이 딸리면은 저단으로 떨어졌다가 또 우웅 밟고 가야 되는데 계속 밀잖아요. 지금 언덕인데 80km 달리고 있는데 RPM은 1600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력, 연비, 매연 이게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좋아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따라서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느낌이,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저기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서 갈 거니까요. 그 언덕 내려갈 때 한 60km, 70km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그러면은 속도가 오히려 붙어버려요. 기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가서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예,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 건데 네. 1차선 들어가서 쭉 계속 직진할게요. 저희가 이게 딱 코스예요. 이 코스가 한 10분, 한 13분 도는데 네. 그 정도 운전해 보시면 차가 변한 것들을 느끼시더라고. 지금 중립대 진동 소음하고 드라이브에 한번 가보세요. 원래 드라이브에서는 소리가 더 좀 진동 소음이 심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좋아진다고. 예. 에어컨도 켜도 돼요. 그걸 느껴보셔야 돼.
차가 있어서 못 해보는데 엑셀을 띄면 아마 더 튀어나갈 거니까 뭐 지금 오히려 브레이크 잡고 계시잖아요. 탄력이 높은데? 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는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이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비가 좋아집니다. 네. 계속 가요, 계속. 네, 여기 밑에서 유턴할게요.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하고 또 들어갈 때 차가 또 틀려져요. 더 가벼워지고 엑셀은 덜 밟아도 차가 더 달라가고 이런 게 다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한 6분 30초 정도 운전했어요. 사장님 틀려진 거 느껴진 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 기술 대표가 네. 장착하고 나왔을 때 일부러 120, 130, 140도 밟았을 거예요.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고속에서 부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다 하고 운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타시면서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딱 타보시면 그때 사장님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차는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좋아졌네요. 이런 거 분명히 전화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전화통화를 녹취해서 그걸 영상에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러 한번 세게 한번 밟아보시죠. 튀어나오는 게 있나 보려고요, 매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가실 때도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게요. 평소에 운전을 좀 얌전히 하시나봐요. 네, 가격은 별로 안 해요.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그렇고 다만 고속도로를 쓸 때는 좀 밟아주세요. 네. 예,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차 없으면. 엑셀 뛰셨죠? 네. 속도 계기 보세요. 천천히 떨어져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간 걸 가까워 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여기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 멀어지면 조금 밟아주고 가까워지면 또 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끝으로만 살짝살짝 운전하시면 돼요. 내려가면 내리막이니까 엑셀 지금부터 빼세요. 그냥 그러고 가보세요. 언덕 다 내려가서 거기에 70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없습니다. 속도 계기 봐보세요. 신기하죠? 계속 밉니다. 이렇게 70회 정도 뛰었는데 지금 80 돼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네.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한번 공회전 한번 시켜서 매연 나오는 거 한번 보자고요. 많이 부드러워졌을 텐데, 그죠? 운전이 좀 즐거워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제법 뜨시고. 지금 아까 턴 돌기 전까지가 저희 평균 점핑인가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턴, 유턴하기 전에가 9.5였는데 지금 10.2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면서 계속 더 좋아지니까 한번 타보세요, 계속. 시동 거면서 네. 연비가 나오고. 네. 아무튼 또 소개받으셨다고 하지만 또 믿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한 뭐 2주 정도 타보시면 또 고속주행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70% 정도 고속주행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면 야 차 정말 많이 좋아졌네 라고 느끼실 거니까 전화 한 통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네네.